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여러분들, 요즘에 제가 견적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CPU에 사저 쿨러를 꼭 넣어야 하나요?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. 근데 찾아보면 막 어떤 분은 기본 쿨러만 써도 된다, 아니면 뭐 비싼 거 써야 된다, 뭐 순행 가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. 보통 CPU를 구매하면 같이 제공되는 정품 쿨러가 있어요. 근데 이 정품 쿨러는 성능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. 인텔이나 AMD나 똑같이 별로예요. 이게 발열 해소가 안 되면 CPU에 스로틀링이 발생하고, 이러면 CPU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실험에선 정품 쿨러가 제 역할을 하는지, 특히 온도 부분에서 사제 쿨러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라이젠 3600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보시죠. 네,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이번 테스트에선 CPU를 최대한 갉아보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걸릴 수 없는 부하를 걸었는데요. 그랬더니 이 새끼가 90도를 넘어가 버렸네. 단돈 만 몇천 원을 투자해서 사제 쿨러를 다니 온도가 확 낮아졌어요. 정품 쿨러를 쓰셔도 사용에 문제는 없지만 1-2만 원만 투자하셔서 좋은 성능으로 쓰시는 게 나쁜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네요. AMD나 인텔이나 둘 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